여러분, 안녕하세요. 멤버회복기 사회학, 홍지화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신발 뒤꿈 높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멤버회복기 트렌드, 새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왜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맨발걷기가 유행을 하고 큰 트렌드가 됐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은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선비.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아, 비밤이 맨발 신발, 베어풋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아, 이것도 제가 만든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뒤꿈 높이. 척추의 정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아, 요즘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뒤꿈 높은 신발을 많이 신어요. 신발 뒤꿈뿐만 아니라 굽 전체가 높은 신발을 많이 신어요. 어떤 신발은 키높이 신발에서 신발 전체 이렇게 높죠. 한 4, 5cm 팍 높죠. 그럼 키가 엘리베이트 돼가지고 아주 뭐 훨씬 더커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신발들이 패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저 패션하면 옷이 큰 작용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작용하지만 패션의 마무리는 뭐예요? 신발이죠. 패션의 마무리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발이 걷기 본래 기능보다도 멋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향은 건강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뒤꿈 높이가 척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높은 굽을 신었을 때 발생하는 척추와 신체의 불균형, 이것이 장기적으로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뒤꿈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자, 딱 보통 신발을 신었을 땐 이래요. 뒤꿈이 우리가 맨발로 섰을 땐 이래요. 그런데 뒤꿈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땐 뒤꿈의 높이만큼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울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억지로 몸을 뒤로 젖혀요. 이러니까 몸 전체의 기울기가 틀려지게 되죠. 불균형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사람의 척추는 살짝 이렇게 S자 곡선으로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신발 기울기만큼 몸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서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 그리고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거죠. 긴장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목, 허리, 이런 데가 아프게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디스크가 나오고 요추와 경추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디스크 질환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불균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죠. 사실 저도 허리가 아파요.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요? 스본 시절에는 김선 선생님이 뭐랄까, 발가락과 발을 되게 중요시하는 대체 이학을 배우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꿈이 높은 신발은 몸의 무게 중심을, 무게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자연스러운 보행 자세를 막아줘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에도 무리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 뒤꿈이, 신발 뒤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허리도 기울게 되죠. 그래서 허리에도 허리 각도가 기울게 되고, 골반이, 엉덩이 뼈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뒤틀어지게 됩니다. 이는 척추의 자연적인 배열에 변형을 일으키고,
근골격계의 질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장시간 신으면 신체의 균형 유지가 어려워지고 척추 기립근과 요추가 비정상적으로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뒤꿈치 높은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더 악화된답니다. 경추부터 요추까지 이어지는 척추가 올바르게 딱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을 조정하는데 틀어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굽이 낮거나 없는 신발을 권합니다. 특히 발과 척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발의 굽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쿠션이 잘된 신발은 발바닥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줄여주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줄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발로 된 걷기를 권합니다. 그럼 맨발로 걸으면은 우리 몸에 자꾸 주는 충격은 어때요?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충격은 충격이 아니라 다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는 많이 걸으라고 하는 게 자꾸 걸어서 뼈를 다지르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맨발로 걷거나 굽 높이가 최소한인 신발, 이런 신발이 좋지만은 이런 신발에 신기 어려운 맨발로 걷기 어려우면 뭐예요? 베어풋 슈즈 또는 맨발 신발. 저희 비밤이 맨발 신발을 신으시라 이거죠. 베어풋 슈즈는 일반 신발보다 뒤꿈치 거의 없고 발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걷도록 설계되어 척추 정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거예요. 뒤꿈치 거의 3mm밖에 안 돼, 거의 없으니까 인간이 50만 년 동안 진화된 척추의 그 모습 그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굽 있는 신발을 신기 시작한 건 불과 50년,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뒤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맨발로 걷거나 뒤굽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게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은지 이런 신발을 신은지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만 년 동안은 어때요? 맨발로 걸었었습니다. 이런 신발들은 저희 맨발 신발, 비밤이 신발은 발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걷도록 설계된 거죠. 신발을 신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 것과 아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발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신체의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평소에는 골반과 척추를 올바르게 정렬하는 습관, 바른 자세를 연습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지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정렬의 문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 신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굽이 낮거나 없는 신발, 어떤 신발? 비밤이 베어풋 신발, 맨발 신발. 이런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척추 정렬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척추 건강, 신발의 뒤굽이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뒤굽 높이가 낮은 신발, 비밤이 신발,
비바람이 맨발 신발. 그리고 거기다가 더 건강 생각하면 어싱 신발을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신발 뒤급 높이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곧 나오는 맨발 걷기 트렌드 많이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